예, 스파크 수동에 이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스파크 이지트로닉을 하나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스파크 이지트로닉은 수동 변속기 기반의 클러치와 기아 변속 조작을 자기가 알아서 해주는, 그러니까 반자동 변속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의 연비와 동력 성능을 그대로 취하고 자동의 편리함을, 그러니까 일거양득을 취하기 위한 변속기인데요. 이게 안타깝게도 2018년까지만 생산되고 지금은 19년부터는 단종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뉴 스파크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안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단종이 됐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차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차는 앞서 시승한 수동차랑은 조금 다른 게 옵션이 이게 한 단계 위에요. 그거는 LS였고요. 이거는 LT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른 게 외모에서는 보면은 이런 크롬 라인이 조금 더 추가됐는데, 아유, 크롬 라인이 지금 막 이 벗겨진 건 아닌데 막 이상하게 변색됐어요. 이럴 거면 하지를 말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거는 다 진짜 제일 큰 차이는 같은 14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된 상태입니다. 그게 제일 큰 차이에요 지금. 근데 제가 재봤는데 스파크 철휠, 그러니까 기본 철휠하고 알루미늄 휠이요, 실상 무게 차이는 없어요. 제가 너무 궁금해서 재봤어요 직접 그거는. 그 다음에 뭐 뒤도 LT라는 거 이외에는 뭐 없네요, 그죠? 예. 근데 LT인데 여기 옆에 또 그냥 시커멓다. 그래서 이지트론 이게 뭐 이거 껍데기 봐서 뭐 하겠습니까? 뭐 조금 더 예뻐봐야 뭐 하고. 빨리 수동하고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N에서 D로 왔어요. 자, 브레이크를 떼면요. 우와! 제가 악셀을 안 밟았거든요. 아이들링 상태에서도 크립이라 그러죠. 크립 기능이 있어요. 전에 예전에 탔던 그 BMW SMG 차량들은 이 기능이 없어서 이렇게 악셀을 밟아야만 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러면 오른밤에서도 안 밀리고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거 그냥 오토랑 똑같은데. 오토랑 다른 게 뭐야? 네, 자, 움직여 봅니다. 아, 좋아요. 그렇지. 나보다 더 잘 뛰는데, 그렇지? 저 기계니까요. 네. 되게 정교하게 잘 떼요, 그렇지를. 그리고 이게, 이 저속 토크가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이 엔진이. 되게 잘 어울려요. 이 자동 변속기하고, 이 반자동 변속기하고 지금 굉장히 잘 어울려요. 아, 그리고 이게 LT라서 스테어링 휠이 가죽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거 전혀 느낌. 아까 LS는 그냥 우레탄 종류였는데. 근데 신기한 거는 가죽을 싼 이게 더 얇아요, 지금. 예. 네, 오히려 LS가 더 두꺼워요. 예, 네, 역시나 이 턱을 넘는 느낌 좋네요. 잘 나가요. 자, 제가 악셀을 세게 밟으면 RPM을 꽤 높이 쓰고, 예, 악셀을 떼주면 변속을 하거든요. 근데 옆자리에서는 별로 네. 변속을 잘 못. 아, 그래요? 네. 운전자 입장에서는 변속기, 우리가 이제 일반 자동 변속기하고 이 반자동 변속기하고 제일 큰 차이가, 물론 뭐 수동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은, 우리 일반적인 자동 변속기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거기 장점이 있죠. 일반 자동 변속기들이 변속 시에도 구동력을 끊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진짜 드래그 레이스 카들이 그걸 쓰는데, 이게 지금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기어가 바뀔 때 동력이 살짝 끊겼다가 다시 붙거든요. 그때 살짝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요. 아, 지금 다운시프트 됐거든요. 다운시프트 때도 살짝 한텀 죽었다가 살아나고. 생각만큼 변속이 오래 걸리거나 그러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러워요. 클러치를 어떻게 이렇게 잘 붙이는지 자연스러워요. 사실 옆자리에 앉은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냥 네. 수동차 옆에 탄 거보다는 더 자연스러운 거. 그렇죠. 왜냐하면 이 스파크 수동이 사실 매끄럽게 운전하기 되게 힘들어요. 운전해보면은 자꾸 저기 다운시프트 할 때는 꿀컥꿀컥 하는 거 경험하잖아요. 네. 유난히 그렇거든요, 이 스파크가. 근데 이거는 자기가 그걸 다 막아주니까 그 느낌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보다는 이게 지금 훨씬 매끄러워요. 기어비는 뭐 수동이랑 똑같고요, 지금.
야, 이거야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기아 단수가 더 많아도 좋을 것 같아. 그렇죠. 6단, 7단까지. 네. 7단까지는 안 바래도 6단은 됐으면 좋겠어요. 연비도 아마 수동이랑 똑같을 거고. 이걸로 트랙을 가봐야 되나? 트랙에서는 좀 답답하진 않을까요? 네, 트랙에서는 근데 어차피 뭐 트랙 가면 수동도 답답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M 한 번 더, 뒤에서 한 번 더 하면은 매뉴얼 모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매뉴얼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웃긴 거는 가다가 중립도 빠져요. 예, 네, 가속이, 그러니까 출발이 답답하지가 않아. 어떻게 보면 더 힘차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나 악셀만 딱 밟고 있으면은 자기가 알아서 변속을 하니까. 변속 시에는 회전수를 자기가 살짝 떨어뜨려요, 지금 차가. 그래서 악셀을 굳이 뗄 필요가 없어요. 악셀을 그냥 가만히 밟고 계시면 다, 어차피 이게 지금 전자식 스로틀이잖아요. 다 알아서 하고 있어요. 좀 똑똑하네요. 예, 네, 아주 똑똑해요. 근데 그냥 일반 오토미션만 타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이질감이 있죠. 이질감이 있겠죠. 아, 이게 이 시프트 변속 로직이 있잖아요. 네. 로직이 내가 평상시 운전할 때하고 되게 비슷하게 돼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될 수 있으면 다운 시프트를 안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얘가 지금 그래요. 연비를 높이려는. 그런 거. 그러니까 엔진 자체가 저속 토크가 좀 센 거를 알고, 될 수 있으면 연비를 높이려고 다운시프트를 자제하는 편인데, 얘가 지금 딱 그래요. 아, 나 이거 놀랍네. 업시프트만 저보다 조금 더 공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전수를 조금 더 쓰는 편이거든요, 이 차가 지금. 네, 그래서 뭐 수동차를 사던 제 입장에서도 이질감이 거의 없어요. 아, 이렇게 좋은 거 왜 단종됐지? 아, 이게 유럽에서는 푸조도 그렇고 이변속기 지금 많이 쓰잖아요. 유럽 사람들은 우리보다 수동 보급률이 훨씬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자동을 하더라도 이게 더 많이 팔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연비도 좋고 변속기 옵션 값도 이게 쌀 거 아니에요. 수동 기반에다가 조금만 추가되면 되니까. 그 차도 가볍고.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나 봐요. 단종된 거 봐서는. 인기가 좋았으면 단종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차값은 수동 대비 얼마나 더 비싼가요? 내 생각에는 또 동일 옵션 대비, 제가 한번 찾아봐야 돼. 그거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동일 옵션 대비는 50만 원? 예, 50만 원 차이 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LS 기본이 1,100만 원이고 LT가 되면 50만 원 추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거기다 50만 원 더 추가하면 이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거, 아, 나는 이게 있는지, 솔직히 저는 이거 그 시절에 이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근간에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예, 나도 근간에 알았어요. 이게 이런 차가 있다는 거를 그때 우리 트랙 갔을 때 누가 얘기했잖아. 그래가지고 알았지 몰랐잖아요. 네. 아, 진짜 알았으면 내가 샀을 텐데. 이제 꼬불꼬불한 길을 가고 있는데 움직임이 너무 상쾌해요 지금. 가서 오우! 이번에 제가 킥다운을 시켜봤거든요. 아, 킥다운 굉장히 빨라요. 그러게요. 그 수동으로 바꿀 때부터 더 빨라. 네, 더 빨라요. 더 빨라. 훨씬 빠르지. 이게 지금 아무리 싱글 클러치라 그래도 사람이 하는 것보다 지금 빨라요. 그리고 이 넥스 스파크가 아까도 말했지만 다운시프트 할 때 특유의 꿀꺽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이게 그게 없잖아 지금.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서 제가 악셀을 지금 한 50% 밟고 있거든요. 힘이 약한 것 같아가지고. 네, 이게 굳이 매뉴얼 모드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발끝으로 줘. 네, 발끝으로 다 돼요 지금. 또 다음 달 올리고 싶으면 악셀 살짝 떼면 돼요. 아, 이거 매뉴얼 모드 필요 없는데? 아, 이거 제가 사실은 이 싱글 클러치 달린 차를 제일 처음 탄 게 97년식 BMW M3, 236 M3였고요. 그거는 뭐 완성도가 그냥 그랬어요. 그 다음 타본 차가 2002년식, 2003년식, 도요타 MRS, SMT. 그 다음에 타본 게 푸조 208인가? 예, 푸조에서 나온 27 조그만 차 있잖아요. 그게 이 타입이더라고요. 제가 그렇게는 타봤는데, 아니, 그런 메커니즘을 가진 차가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니. 아, 난 이거 이제 알았네. 이거 왜, 아, 애석하네, 이거. 근데 그 차들보다 이게 지금 훨씬 정교해요. 작동이. 예. 그리고, 오, 이거 봐. 다운시프트는 거의 렉이 없어요. 예, 업시프트만 한 템포 살짝 죽거든요.
아, 참 놀랐습니다. 결국 수동의 유지비와 자동의 편리함을 섞었죠. 그렇죠. 예, 장점만 딴 거죠. 아, 이게 참 대단합니다. 수동을 타시던 분들한테는 네. 아주 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오토의 그 답답함은 별로 없고. 그렇죠. 수동의 장점들이 다 있으니까. 네. 아니, 나는 사실은 이 매뉴얼 모드를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야. 그냥 발컨으로 다 돼. 그러게요. 왼발, 왼발 오른손이 해야 될. 예, 네, 난 이거. 왼발 끝으로 다 해. 예, 네, 난 발 하나로 될 수 있, 아, 그 로직이, 이 지금 변속 로직이 절묘해요. 아, 이거 만드시는 분에게 제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제가 만들고 싶었던 거를 만드신 것 같아요. 감탄이라는 게, 저는 그래요. 꼭 뭐 값비싸고, 뭐 럭셔리하게 만들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야,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잖아요, 지금. 변속기도 그냥 기본 변속기인데. 아, 이게 정말 감탄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합니다. 아, 스파크 이트로닉. 이런 차를 이제 알았다니. 왜 이제 나타난 거야? 사실은 이제 나타난 게 아니죠. 계속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죠. 근데 세상이 인생사가 그런 겁니다. 차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어떤 차를 가지면 그 다음 차가 보이고 또 그 다음 차를 가지면 또 그 다음 차가 보이는 게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제일 어떤 기본적인 차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저 위에 차가 안 보여요. 그 차가 어떤 차인지조차 관심조차 없다가 이게 서서히 차를 알아가면서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위를 보이는 게 이게 정말 이 자동차라는 취미의 또 묘미 같아요. 엉덩이 따뜻해지는 이 보일러 기능이 전 이거 보일러라 부르는데 아, 이 단수가 없이 온오프만 있어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한 2단은 돼야지 아무리 그래도 3단을 안 바래도 틀면 너무 뜨겁고 끄면 너무 차갑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무게는 뭐 한 그 고작 그래봐야 한 1, 2kg 차이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그쵸, 부품이 뭐 네. 맞죠. 액추에이터 몇 개 더 펌프하고 액추에이터밖에 없으니까. 네. 클러치 페달 무게는 빠졌을 테고. 아, 클러치 페달이 빠졌죠. 네. 그리고 시프트 링키지하고 시프트 케이블하고 레버도 이게 더 가볍죠. 이거는 전기적으로 하는 거니까. 네. 그건 무게 안 늘어났겠네요. 아, 그리고, 참, 그리고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시프터의 필링이에요. 조작 필링이. 너무 고급스러워요. 이거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BMW에나 어울릴 법한 필링이에요. 이게, 아니, 스파크 따위가 이런 고급진 시프트 필이라니. 에런데? 이런 차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회원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저 이 차로 트랙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시죠. 네!